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이콩입니다. 미니 테스트 23번, 22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들어갔으면, 그러나 들어가면 앞에랑 일단 반대죠. 자, when에서는 if절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여기서는 뭐뭐 할 때가, 만약 뭐뭐 한다면 뜻인데, 자, 그 행동에서 그 들어갔죠. 그가 들어갔단 말 앞에 뭐냐면 습관이 들어가겠죠. behavior. 자, 습관이 들어가는데, 자, 습관이라는데 no purpose예요. 그럼 no 의식적인. 그러니까 앞에는 의식이 들어가겠죠. 반대니까. 자, 그럼 습관인데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들어가요. 자, 단순히 자, 자동적인 반응으로서 to a cue. cue는 뭐였어? 실마리. 실마리. 실마리 혹은 단서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땡땡 어떻게 돼요? 자, 습관이 in control. 자, in control은 지배되어진다. 지배 다 준다 아니고 지배적이 된다. 이렇게 의역하면 됩니다. 그럼 자리 잡는다, 인컨트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뒤에는 예를 들어서 혹은 왜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상기하고 있다가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자, 습관은, 자, 습관 들이네요, 복수. 자, 형성한다, 복수동사. 자, 왜 언제? 자, 그 두뇌가, 자, take shortcut. take shortcut은 뭐냐면은 지름길. 자, 지름길을 취할 때. 자, 그리고 stops. 또 단수죠. 2번. 자, 단수, 단수. 자, 멈추는데 자동적으로 deliberating. deliberating은 전달. 전달하는 것은 멈출 때, over는에서 above의 뜻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냥. 대하여죠. 자, what to do next 전체가 무엇을 다음에 해야 될지를 목적으로 what it should do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죠, 절로. 자, 두뇌는 주어, quickly 부사, 빨리 뒤에 동사 수식 배우게 되는데, to codify. 목적어. 그래서 codify는 체계화시키는 것을. 체경이 뭐예요? 체계화시키는 것을, 행동들을. 자, 그 다음 해석 대선 여기서 복수겠죠. 이 행동들은 복수, 복수, 여기서 복수동사 S 들어가면 안 돼요. 제공해 주는데 해결책을. to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자, whatever situation encounters까지. 어떠한, 복합관계 부사예요.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써도 되겠죠. 어떠한 행동을, 이시 말하는 것은 두뇌겠죠. 두뇌가 마주치던 간에 뭐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이제 불핀카 주의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common, 흔한. 자, 여기서는 흔한 행동인데, 자, that도 여기서 단수죠. 단수, 단수, 단수 동사 s. 자, 이 손톱 물어뜯는 행동은 일어나는데 with little 부정어. 그 다음 no conscious thought. 그러면은 거의 없이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없이 일어나게 돼. 자, 그 다음 initially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initially 주의. 자, initially란 말은 초기예요. 자, 초기에. 자, 초기에 그 손톱 물어뜯는 er이니까 사람은 아마도 물어 시작할 것이다. start 뒤에 목적어 ing. 자, 물어뜯는 것을, 그녀의 핑거네일, 손톱을. 자, for a reason. 자, for a reason이 초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여기서 뭐냐면 의식으로 잡아요. 자, 그 다음 to remove, 제거하기 위해서죠. 부사, 목적. 아, 또 성공 못했네, 이거. 저 부사는 정말 안 맞습니다, 나랑. 자, 그러면 제거하기 위하여. 자, unsightly는 흉한. 자, 흉한. 자, 행내일은 뭐, 뭐, 튀어나온 손톱이겠죠. 손톱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제거하려고 그래. 그럼 답은 4번이죠. 이제 무의식이 들어오고. 자, for many persistent 하면은 지속적인. 자,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에게. 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the unconscious. 무의식이. 자, 그 다음 trigger. 무의식적인, 자, trigger는 촉발. 족발은 먹는 거고요. 자, 촉발 요인들이, 자, is unpleasant. 동격이죠, 지금. 땡땡. 자, 무의식적인 느낌인데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때문에 손톱 물어뜯기가 촉발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더 비교급이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바이털. 손톱 물어뜯는 사람이 associate. 연류하다. 자, 연류할수록. 연류, 이렇게 오타가 많이 되죠. 연류할수록. 자,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nail biting. 손톱 물어뜯는 것을. 자, with. 자, temporarily는 단기간 안도. 자, 단기간의 안도로서. 자, 여기까지 끊기고. improvise는 이시 말하는 건 손톱 물어뜯기예요, 행동. 자, 손톱 물어뜯기가 주는. 그 다음 더 비교급 더 뭐뭐 한다죠. 더 무식할수록 더 싼다 이렇게 들어요. 자, 더 harder 더 어려워지는데 it becomes 단수고. 자, to change 바꾸는 것이, 바꾸기가 더 힘들어져.
자, 컨디션들은 여기서는 뭐냐면 조건화되어진, 조건화되어진 자 리스폰스 응답을. 그래서 습관의 형성 과정과 한번 형성되면 버리기가 어렵다. 뭐 이 정도가 지금 주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2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